동서가 있냐?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여기 오늘 왜 오셨어요? 아, 저 그 삼양그룹 슈퍼마켓팅 서류 합격해가지고 면접 보러 왔는데요. 아, 여기로 가면 돼요? 헐,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오예, 개꿀. 오, 직무 적성 면접 시야 1층이구만. 아, 긴장돼. 아, 좀 놀다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면접 보는 거 아니야? 아, 이런 특혜를 주시면 안 되는데. 외모를 보신 건가? 오늘 꿈 꿨는데 별로 안 좋은 꿈인데? 내가 똥 먹는 꿈 꿨어요, 똥 먹는 꿈. 좋은 꿈인지 안 좋은 꿈인지. 봐야겠다. 면접장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사방그룹을 책임질 인재 MGN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면접 보러 오신 엄지윤 지원자님이시죠? 네, 저 합격이에요. 아, 그 면접은 봐야 결과가 나오고요. 면접 대기방으로 안내해드릴 담당자예요. 일단 먼저 본인 확인하고 제가 면접 대기장으로 안내해드릴 거예요. 신분증 저한테. 네, 본인 확인되셨고요. 네. 전자기기는 다 회수하고 있거든요. 전자기기 없는데요? 이거 전자기기인데요. 전화는 끄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면접 대기실로 이동하실게요. 네. 어, 아니요, 이쪽으로 오세요. 강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해결과제 읽어보시고 자신 있는 문제 읽어보시고 선택하셔서 둘 중에 하나만 푸시면 되고 발표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지원자당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만큼 다 쏟아내고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전형으로 이제 삼양 마이웨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훈님의 가치관 그냥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문항들이라서 부담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갑자기 보기 싫어졌어요. 어, 면접 안 보실 거예요. 농담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킹 아시죠? 식품 마케팅 문제 푸실 건데 저희가 총 두 문제 출제를 했어요. 자신 있는 문제 읽어보시고 선택하셔서 둘 중에 하나만 푸시면 되고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발표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2번 볼게요. 베이커리, 카페, 레스토랑.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한 시간 문제 풀이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엄지훈 지원자님. 네. 이제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더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곧 면접이 진행될 거예요. 준비하신 만큼 잘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어떡해요? 떨려요. 꿀팁 좀 주시면 안 돼요? 좀 생각이 필요한 질문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대답 안 하셔도 되거든요.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 조금 본인의 답변에 논리를 가지고 좀 충분히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아시는 만큼 다 쏟아내고 오시면 됩니다. 부족할 것 같은데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어? 아,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양그룹 어떤 그룹인데요? 엄지훈 지원자님께서 지원하신 식품 부문을 포함해서 화학, 식품, 바이오, 패키징 총 네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내 대표 소재 기업이에요.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알고 오시면 면접관 분들께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이름표 달아주시고 이제 면접방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아, 개명하고 올 걸. 엄삼양으로 그랬으면 더 플러스 점수 됐을 텐데. 부탁해요. 자기 소개를 네.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양그룹 식품 마케팅 부서에 지원한 엄지윤이라고 합니다. MBTI는 CUTE입니다. 그리고 마라탕 민초파입니다. 자기 소개가 되게 특이하네요. 뭐야, 말로만 듣던 꼰대인가? 이 회사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나요? 아, 방금 제 말투에서도 느꼈다시피 동물 중에 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양이랑 관련된 그룹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 마케팅에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일단 먹을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주식이 불닭볶음면, 탕냉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삼양식품이고 저희는 삼양사라는 회사고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아이고. 지금 지원하신 식품 마케팅 팀은 2B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기업. 오! 빅톰에도 되게 좋아해요. 이미 한 시간 동안 문제 풀이를 하셨을 거예요. 저희한테 5분 정도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T 하라고요? 네. 하나,
갑자기 운동을 시키시는지. 네. 서브큐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MZ세대를 겨냥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싶습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저를 모델로 쓰는 것입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실까요? 혹시 서브큐몰에서 직접 한번 구매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편이세요? 지금부터 5년 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질문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대답 안 하셔도 되거든요. 부족할 것 같은데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채용이 돼서 시작을 하신다면 저희 서브큐몰을 알리실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제가 백종원 선생님 얼굴로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종원의 요리비책 2로 서브큐몰에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이죠. 차라리 백종원을 그러면 저희가 모델로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를 쓰시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대체 감미료라고 알룰로스라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칼로리가 매우 낮아요. 어떻게 마케팅하면 좋을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감미료에서 어감이 감미롭거든요? 그래서 발라더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신선하네. 신선하네. 꿀 같은 보이스기 때문에 되게 달잖아요. 귀도 호강하고 눈도 호강하고 제품 홍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죠. 고맙당. 아, 마케팅. 아, 네. 감사합니다. 자랑해야지. 본인이 의사소통에 강점이 있는지. 인스타 라이브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케팅 직무에 소통 말고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혹시 뭐가 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지만 열심히 대답해서 잘 헤쳐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결과는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뭐 메일이나 문자들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일어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면접 보신 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땠는지 자유롭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점은 아무래도 좀 MZ세대시니까 통통 튀는 아이디어 같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마케팅 직무를 쓰셨는데 B2B를 약간 장난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HR 담당자로서 지원 동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설탕이나 뭐 이런 거를 저희 회사 제품을 얘기하면서라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스펙들은 굉장히 좋은데 지원자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면접관에서 너무 떨고 하는데 파이팅은 좀 있어서 그러면은 좀 플러스 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훈님 오늘 면접은 잘 보셨어요? 마지막 전형으로 삼양 마이웨이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지훈님의 가치관, 평소의 가치관을 그냥 자유롭게 부담 없이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오전에 오셨던 카운터 와서 나머지 귀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힘들었던 기억, 오늘 면접 버킷리스트? 회사의 모든 사원과 마팔, 회장님이랑 친구 먹기. 됐다! 여기에 제출하면 돼요? 다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출하신 휴대폰 폰! 드릴게요. 네, 통비는 저희 제출해주신 계좌로 다음 달 중에 입금이 될 거예요. 네. 이제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됩니다. 교육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백수가 아닌 대기업 사원으로 뵐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달에 보자고요? 아, 올 때는 지하철 타는데 갈 때 택시 타야겠다. 이제 뭐 돈 많았으니까.